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실전에서 착각하기 쉬운 아주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. 백을 잡는 궁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궁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는 이건 안 되죠. 이건 궁도가 나올 수가 없는 궁도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? 요렇게 살자고 합니다. 그럼 백은 여기 치중할 수가 없죠. 살기 때문에 들어와야 돼요. 이때 요렇게 한 집을 만듭니다. 그러면 단수쳐서 백은 이제 이 흙을 잡았다고 안심은 하지만 흙도 콧노래를 부르겠죠. 다른 데 두면은 백은 이거 착각하기가 쉬워요. 살았다고 생각하고 백도 막 두다가 흙이 이거 돌아가셨는데요. 그러면 그때 땁니다. 예. 이거 다 메꿔지면요. 백이 어차피 단수를 쳐야 되잖아요. 이어주면요, 백은 꼼짝없이 묘하 육궁도로 죽었습니다. 그렇죠? 이거 두다 보면 죽었는지도 모르고 두게 됩니다. 착각하기 쉬운 모양이에요. 두면은 잡으러 가면은 이렇게 놓고 딱 단수치잖아요? 그러면은 자, 이 자체로 백은 죽었습니다. 하지만 백은 또이 흙을 잡았다고 안심은 하는데 흙은 거꾸로 이 백이 백을 잡았다고 아주 콧노래를 부르겠죠? 이 모양은 죽은 모양입니다. 아까처럼 따면은 따서 단수치면 이어가지고 묘하육궁이죠. 이거 착각하기 쉬운 모양입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백을 잡는 궁도를 만들기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